그날 오후. 진호가 발길을 향한 곳은 요즘 생긴 또 다른 취미생활 당구장입니다. 텅 빈 당구장 한 구석에서 혼자 당구 치는데 여념이 없는 진호. 폼만은 국가대표 저리가랍니다. 손님이 없으면은 이제 저쪽 보라색 다리에 치는데 손님이 오면은 항상 옆에서 같이 치려고. 손님 옆에서? 네, 같이 치려고. 이제.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여전히 진호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해요? 보다 못한 제작진이 진호의 친구가 되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국가대표 선수 아니랄까봐 괜한 승부욕이 발동하는 진호. 게임 룰을 무시한 일명 막치기입니다. 결과는 뻔하죠. 진호는 졌어요. 마지막. 오, 승리. 오, 승리, 승리. 동무의 승리까지 쟁취했으니 오늘은 꽤 재미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길, 진호의 발길을 붙잡는 음악 소리. 와, 맛있다. 단번에 진호의 귀를 매료시킵니다. 와, 맛있다! 그런데 그때 진호의 눈에 들어온 것. 진호가 뛰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호 어디 가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진호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당구장. 게임비를 깜빡하고 내지 않았던 거죠. 단 한 번도 돈을 내지 않고 게임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야 거친 안도의 숨을 몰아쉬는 진호. 비록 몸은 힘들지만 마음과 발걸음은 더 가벼워진 진호입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닌 진호. 진호야,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진호는 신이 납니다. 이럴 때 빠질 수 없는 것. 아저씨, 사장님, 다짐을 시켜 전해주세요. 네. 예, 네, 여보세요. 여기 당구장인데요. 짜장면 2개 부탁드립니다. 4개 온다. 짜장면 먹을 생각을 하니 영 게임에 집중이 되지 않는 모양인데요. 급기야 큐대를 내려놓고 마는 진호. 네. 진호의 마음은 오직 저 어디쯤 오고 있을 자장면에 가 있습니다. 오. 드디어 등장한 자장면. 보석보다 더 빛나는 철가방입니다. 혹시 쏟아지지는 않았나 확인 또 확인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체중 조절을 위해 일주일에 딱 한 번. 맛있는 자장면 앞에선 엄마와의 약속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집에서 밥 안 먹었나, 진호야? 근데 안 먹었어요. 왜? 많이 먹었어요. 짜장면 먹으려고 일부러 안 먹고 나왔나? 하지만 피자 한 판을 뚝딱한 지
몇 시간도 안 된 진호. 누굴까? 야. 술술 넘어가는 자장면을 보니 그저 행복할 뿐입니다. 땡큐. 그만. 누굴까? 땡큐. 두 분이 짜장면 자주 드시는 거예요? 그냥 뭐 제 시켜 먹을 때 한 번씩 진호 오면 같이 먹고 뭐 안 그러면 진호 혼자 왔을 때 한 번씩 시켜 먹고 그러죠. 되죠? 그만 드세요. 오늘따라 자장면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수성찬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가, 진호야. 잘 가. 자장면으로 뱃속 가득 두둑하게 채운 진호. 반갑습니다. 그런데 진호를 기다리고 있는 이것은 바로 떡국. 엄마는 오늘 저녁 식사로 떡국을 끓였는데요. 진호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장면을 먹었다고 사실대로 말할 순 없는 상황. 떡국보다 엄마가 더 무섭습니다. 맛있겠다. 영화 드셔야 되지. 오락도 하지. 어쩔 수 없이 떡국 앞에 앉긴 했는데 고문이 따로 없습니다. 김치도 먹고. 하지만 엄마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열심히 맛있게 먹는 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속을 알 리 없는 엄마. 두 개씩 먹어. 두 개씩. 두 개씩. 그만 먹을게요. 왜? 배불러요. 다 먹으래요. 하지만 그만 먹자니 열심히 떡국을 끓이던 엄마가 영 마음에 걸립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 그만 먹을게요. 엄마 얘기 안 할게. 나 그럼 그만 먹을게요. 아 먹어. 그만 먹을게요. 그럼 엄마 오늘 약속 안 시킨다 그래. 나 그만 먹을게요. 참 난감합니다. 이제 엄마 잔소리 듣기 싫구나. 누가 떡국을 들고 아니요, 좋아해요. 좋아하는데도 제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먹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떡국 그만 먹을게요. 진짜 먹기 싫은 거야? 네. 진짜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응? 진짜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그 대신 아 이거 진호가 이제 입맛이 없구나 그러고 이제 그지야? 차마 엄마를 실망시킬 수 없는 진호. 그전에는 이렇게 딱 자기가 먹을 양만큼 덜어주곤 했었거든요. 그만. 이번엔 진짜 큰 결단을 내립니다. 그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녁 이제 이걸 놓고 잘 됐다 주는 살도 좀 빼고 많이 먹었다. 참 무시무시하던 떡국과의 전쟁이 비로소 끝이 났네요. 이로써 진호의 자장면 사건은 완전 범죄로 마무리됐습니다.